동전만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동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동전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요, 동전이 있는데요. 여기 숫자면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거기다 사인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뭐점 찍는 건 아니시겠죠? 어떤 분들은 점을 찍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아주 큼지막하게 숫자면에 M이라고 썼습니다. M입니다. 자, 일단 동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재밌는 동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불가사의한 마술입니다. 자, 여보세요. 제가 동전 여기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신기하시죠? 아니야. 아, 혹시 동전 어디인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세요? 이거 되게 신기한 마술인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허허,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장난이었고요. 지금은 장난이었고요. 진짜로 한번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전이 있는데요. 이 동전을 이쪽 손에 제가 잘 잡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요거 잘 가지고 계셔. 여기다 이렇게 잘 누르고 계세요. 꾹 누르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뭐 어떤 동전이 들어있죠? 100원짜리고 사인이 M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 동전을 제가 1, 2, 3 쳐주면 동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와, 사라지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준비했던 건데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열어보세요. 열면 또 나오죠. 열기 정말 힘드시죠. 이게 원래 잘안 열려요. 예. 꾹꾹 한번 열어보세요. 예,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주 좋죠. 이 마술, 인내심 없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가끔 맞더라고요. 예.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시면요. 요거를요, 살짝 돌리면 되는데, 안 열리네요. 예, 이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건데, 여기깐 또 하나가 또 들어있죠? 예, 요것도 제가 이렇게 열면, 네, 이번에도 또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째죠? 3개요. 세 개고, 요것까지 치면 네 개째죠? 네 개째인데 잘 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예,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손좀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이걸 열어서, 잘 열어서요. 보시면은, 안에 어떠한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데, 보시면 M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손 펴주시고요. 자, 이 동전, 아까 그 동전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고요. 2003년 100원짜리. 예, 감사합니다. 좀 멈춰주시죠.